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번에 베이킹소다랑 락스랑 섞어서 그 화장실 하얀 실리콘 부분이 곰팡이에 낀 거를 제거했었는데 지금 제거된 모습이고 다시 찍게 된 이유는 저번에 설명이 조금 잘못돼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내용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네, 작성했습니다. 일단 준비 물품은 저번하고 똑같습니다. 베이킹소다 그냥 베이킹소다 일반 문구점 그러니까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유한락스 그냥 일반 락스고 이렇게 설명하자면 저번에는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에 넣고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못 뜯었네 이렇게 이 정도 넣고 여기다가 락스를 이 정도 섞었는데 이번에는 좀 락스를 많이 섞었는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락스는 1대1로 이번에는 섞었어요. 그 이유는 설명을 저번에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1대1 비율로 섞어야 되고 이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거를 섞어서 보면 이렇게 좀물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물 상태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저번처럼 오염된 그러니까 곰팡이 핥기 곳에 발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붓으로 하면 좋은데 전 지금 붓이 없어서 붓을 따로 구매하려고 하다가 구매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침투하게 발라줍니다. 여기서 저번에 설명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락스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. 락스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탈색이 돼서 하얗게 되고 마무리로는 여기다가 베이킹소다를 걸쭉하게 더 많이 넣습니다.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이면 여기 아까 섞은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색깔이 이제 이거는 다 지금 탈색된 부분인데 락스 성분이 이걸 하얗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하얗게 됐으면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하얗게 됐으면 이제는 다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쭉하게 이게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걸쭉하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발라야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벌써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거죠. 이 정도는 그래야지 이게 여러 번 발라 하루 정도 바르고 그 다음날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색깔을 벗겨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색깔이 다 변해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더 많이 넣고 이제 락스를 조금 넣고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
베이킹소다를 많이 넣고, 그 다음에 아까처럼 락스를 조금만, 이렇게 아주 조금만, 조금만 넣고, 거의, 그러니까 약간 섞일 정도로만, 그러니까 몇 개? 이 상태로 거의 조금 돼서 거의 이렇게 무슨 반죽처럼 되는 것처럼 해준 다음에, 그러니까 2, 3일 지난 다음에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, 그러니까 전 동영상처럼 시커먼 부분이 없어지는데,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위에다 발라줍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곰팡이가 이제 앞으로 안 쓰게 되는 거죠, 웬만하면. 근데 만약에 락스로만 해서 락스랑 베이킹소다랑 이렇게 묽게 한 다음에 하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필히 1대1 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걸쭉하게 베이킹소다를 해서 다시 칠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번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,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하자면 이 락스하고 베이킹소다로 이걸 하얗게 만들어주고 하루 이틀 3일 정도, 그 다음에 하얘진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걸쭉하게, 그러니까 완전히 베이킹소다만 있을 정도로 한 다음에 락스를 아주 조금 넣고 해서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, 3일 후에, 그러니까 한 2, 3일 더 걸리겠죠.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물을 뿌려서 제거해 주면 됩니다. 대부분 다른 동영상을 보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소금, 그러니까 이 베이킹소다가 소금 성분인데, 소금 성분이 빠지니까 다시 곰팡이가 그 부분을 자라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피지 않게 베이킹소다랑 락스를 아주 조금, 그러니까 락스를 아주 조금 넣고 베이킹소다를 많이 넣어서 이제 보호해주고 방지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정집에서도 락스랑 베이킹소다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업체를 부르던가 뭐 그런 필요 없고, 물로 씻어도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, 뭐 아이들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, 베이킹 소다를 처음에는 이렇게 물처럼 만들어서 색깔을 2, 3일 정도 없애고,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곰팡이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한 번 더 칠해서 이제 방지해 줍니다. 이거 말고 실리콘 중에 곰팡이가 끼지 않는 실리콘이 따로 있다고 해요.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되죠. 근데 그 실리콘도 곰팡이가 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곰팡이가 끼는 게 꼭 여기만 끼는 게 아니라 집 도배할 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다양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불완전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고, 가끔 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. 이상입니다.